네, 이번 시간도 교영군과 함께합니다. 이거 진짜 갖고 싶던 기타인데 그게 하게 됐네요.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영씨와 함께하는 딘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이클 쉔커로 가장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딘에서 제일 유명한 지금 보자면 제일... 기타리스트 보자면 마이클 쉔커였는데 마이클 쉔커를 시작으로 딘의 이번 4대 연속 시리즈의 포문을 열어봤었는데요. 오늘은 또 그 뒤를 이어서 에릭 피터슨입니다. 에릭 피터슨 여러분들 마이클 쉔커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테스타먼트라는 밴드의 뭐 리듬 좋아하시는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은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 약간 좀 마니악하죠 느낌이. 네, 네, 교영 씨는 굉장히 즐겨 들으신다고 하는데, 네, 근데 빨라서 못 친다고요? 너무 빨라. 쳐보진 않았거든요. 아, 네네. 네, 좋아하는 곡을 치고 나서 안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 칠 때가 많은데. 네. 너무 빠르죠? 그 백킹 트랙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와. 괜찮은 게, 괜찮은 퀄리티의 그게 있어. 근데 이거 이 사람들 어떻게 녹음했지?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약간 이 사람들이 슬레이어처럼 앞으로 막 나가는 박자 개념이 아니고 약간 뒷박을 치는. 네, 뒷박으로 치니까 이게 안 빠르게 들렸거든요. 아, 근데 막상 해보면 그루브가 어렵다. 안 되는구나. 네, 근데 슬레이어보다 더 빠른 거예요. 슬레이어보다 더 빠른. 아, 슬레이어는 그냥 이게 악물고 2분만 치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안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를 24시간 동안에 그걸 할 수가 없죠. 원래 예전 술 먹으러 나가기 전에 낮에 두 곡 따고 갔다 와서 메가데스 연습하고 오면 되겠다. 네. 따고 앉아주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네,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술도 많이 드시고. 네. 그렇고 아니 그 포기하고 갔어요. 네네. 포기하고 안 되겠구나. 아, 포기하고 갔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리듬 기타를 치는 에릭 피터슨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네, 이게 교영 씨가 뭐 말씀을 하셨지만 뭐 굉장히 빠른 그런 리프 톤에 최적화 되려면 어쨌든 기타 사운드가 되게 그 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이게 그렇죠. 약간 퍼즈틱하게 퍼지면은 빠른 거 치면은 네, 다 뭉개져 갖고 듣기가 안 좋거든요. 소리밖에 안 나요. 지지지지 이렇게 네. 들리는데 이게 쭈구쭈구쭈구 자가자가자가 이렇게 딱 들리려면은 알이 되게 굵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80년대 90년대의 그런 어떤 메탈 락 메탈 네, 락 메탈 사운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사운드죠. 그런 것들을 네. 가장 잘 내주는 브랜드가 뭐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게 뭐 잭슨이 있겠고요. 잭슨, 네. 샤벨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헤비하게 들어가면 이제 딘이 네.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또 하나의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77년도에 딘 젤린스키에 의해서 설립된 딘 기타. 네,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타로 저희가 이번에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햇빛에 빈 기타. 햇빛이 말려갖고. 네, 여기 다 비었죠, 여기 이렇게. 네. 94년산인가 봐요. 네. 올드스컬 V, 올드스컬 5 모델입니다. 이거는 가격대가 조금 올라갔어요. 151만 2,500원의 권속가에 121만 원의 할인 적용된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클 쉔커 모델 99만 원이었으니까 약 22만 원이 올랐네요. 네, 원산지는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 이번에 하는 4대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상당히 뭐 USA의 그런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운드들을 되게 잘 포인트를 잡아갖고 재현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딘 비싸서 선뜻 뭔가 구매할 생각을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파는데도 없죠. 파는데도 없어요. 돈 주고 산다 그래도 파는데도 잘 없었어요. 네, 네 버즈비에서 처음으로 네. 네, 딘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장은 똑같이 113cm고요. 두께 38mm 동일한데 12플랫 뒷둘레가 77mm로 다소 컴팩트한 느낌입니다. 바디 마호가니, 넥 마호가니, 세딘넥이고요. 지판 로즈도 올라가 있습니다. 머신헤드 그로버, 그리고 너트 너비는 43mm, 너트 재질은 PPS. 이거 폴리페닐 네, 폴리페닐 설파이드 네. 네. 뭐 발암물질 같이 들리네요. 그렇죠. 뭐 안 좋게 들려요. 네. 네, 지판 공률은 305mm 반지름이고요. 22 전보 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다 24.75인치 적용되어 있네요. 629mm. 깁슨 스케일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EMG 8185 세트고요. 오랜만이죠. 투 볼륨 원톤 3위 토글 스위치 그리고 튜너매틱 브릿지 올드스컬 그래픽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턱받이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무게를 써놨는데 저 무게는 뭐 완전 그냥 포기한 상태지만 지난 시간보다 무겁지 않았어요. 아, 이건 제가
알아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맞춰보세요. 무슨 거의 요새 무게 신의 자신감.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아 아닌 것 같은데. 아. 251020. 일단 이제 탄착구는 좀 정리가 됐는데 선생님이 20을 쓰셨는데. 우와! 3, 5 맞추셨네. 대박이네요. 2.99야. 2.99. 마이클 쉐이커보다 더 가볍네요. 아니야. 아니야. 잠깐. 어, 3.0인가? 다시 한번. 3.0. 3.0. 예. 3kg. 네. 아까 그거보다 가벼웠거든요. 그렇군요. 아, 저는 진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안전빵으로 1로 딱 썼어요. 네. 3.00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근데 이게 이런 기타도 약간 줄이 두꺼워야 되는데 줄이 너무 얇은 거 껴져 있어요, 지금. 공공구예요? 010 아니면 9 같은데. 010 같은데 너무 그 009 느낌이 막. 오렌지 클린이고요. EMG에서 그런지 좀 선명하네요. 네. 딜레이랑 코러스를 잠깐 넣어볼게요. 뭐랄까 마이클 쉔커 모델이 좀 순한 맛이었다면 이건 약간 매운맛 좀 더 날이 서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약간 사운드가 한 단계 조금 더 날카로워진 느낌이 듭니다. 이건 약간 고추장 느낌. 저건 고춧가루 느낌.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여러분들 그 리듬 기타라는 말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리듬 기타를 그 어쿠스틱 기타 스트로크 이렇게 장가자가 이런 걸 리듬 기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리듬 기타라는 거는 솔로 플레이가 아닌 백킹, 리프 플레이를 리듬 기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리듬 기타리스트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자면 데이브 머스테인이겠죠. 데이브 머스테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 플레이를 잘 하지 않고 리듬 어떤 리프를 만들고 연주하는 것들을 네, 메인으로 하는 사람들을 리듬 기타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장가장가 이런 네. 스트로크 요게 리듬 기타가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데이브 머스테인이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지만 되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리듬 기타를 치면서 보컬을 하기가 진짜 어렵단 말이죠. 진짜 어렵죠. 애초에 솔로 같은 경우에는 보컬이 안 나올 때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 복잡한 리듬을 치면서 리프를 치면서 노래를 한다라는 거는 이건 진짜 멀티태스킹에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건데 데이브 머스테인이 그걸 진짜 엄청나게 잘하죠. 네. 어려운 리프를 치면서 하는 것들. 브라더 위키 브라더. 네. 에릭 피터슨도 아주 네. 훌륭한 리듬 기타리스트로서 멋진 리프를 연주를 해주시는 분인데요. 조금 더 날이 서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아, 크리핑 데스. 네, 크리핑 데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시원한 리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바로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네. 그 드리겠습니다. 점잖은 해골. 점잖은 해골은 네. 생긴 그대로의 소리. 옳죠. 그렇습니다. 소리가 잘 빠져요. 네. 저는 리듬 기타 제야의 구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야의 구슬. 뭔가 약간 뭐 그게 에릭 피터슨이라는 기타리스트가 뭐 인지도가 다른 기타리스트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근데 이 리듬 기타의 어떤 사운드라든가 톤 그리고 그 기타 자체의 완성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기타들만큼 그 이상 훌륭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리듬 기타의 제아의 고수, 연둔 고수 이런 느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짜잔. 121만 원. 가격은 참 좋죠. 네. 자, 손에 치 몇 대? 몇? 네, 8번. 딱 올랐네요. 난이도 난 것 같은데 다들 좀 내려오셨네요. 그러니까 약간 마이클 쉔커가 주는 어떤 저는 그... 마이클 쉔커 팬심의 팬심 네. 점수가 있죠. 그런 게 있죠. 아, 저도 팬심이라 오리지널. 엄청 좋아해요. 네. 왜 7.5를 주니까 자기가 이상한 거죠. 네, 결국에는 8점에서 대동단결했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데이브 머스테인 할 모델은요 두 가지 모델을 연속으로 할 건데 플레임타 플로이드로즈. 플로이드로즈가 달렸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제일 유명하죠, 러스트 인 피스. 러스트 인 피스. 네, 그 러스트 인 피스 앨범 그 디자인 있죠. 예. 유명한 디자인, 그 막 전구 들고 예. 있는. 네. 그게 기타에 그대로 딱 적용이 된 모델. 이건 할인 적용된 게 150만 원, 좀 비싸요. 그래도 멋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픽이 너무 이뻐요. 네, 두 시간 연속으로 데이브 머스테인의 기타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